시청장 2명과 시의원 1명, 기초의원 5명의 당선자를 낸 패거를 이뤘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민주공당이 인천에서 주권 대안정당으로 그리고 진보적 가치와 정책을 인천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또한 실현시켜 나가는 정당으로 크게 발돋움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주공당 2006년 지방선거에 2명의 기초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이번에 17명이 출마를 해서 8명의 50%의 당선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만큼의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를 저희들이 정확히 받아안고 진보정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보정치가 꽃피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국선을 심판한 인천 시민의 승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 권력을 장악하였던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이루어진 선거였으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드러낸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것은 국민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모범적으로 이뤄냈고 이를 바탕으로 야권과 시민사회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심판의 길에 함께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최초 민주노동당 구청장 탄생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인천 시민들과 함께 대안과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당선자들은 인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여 소통하는 민주노동당, 찾아가는 민주노동당 의원이 될 것을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노동자 서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해결하면서 통일과 생태 등 진보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 시민들의 선택이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음을 반드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7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